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꽃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포항을 상징하는 꽃은 바로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장미 아카데미가 개설됐다고 합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곳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분들이 계실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를 시화로 품고 있는 포항. 시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 시민을 위한 장미 아카데미가 지난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됐습니다. 장미 아카데미에는 어떤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장미 아카데미 강좌가 개설된 이곳은 포항시 북구에 있는 포항문화원. 관내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장미사랑회가 주관하고 포항시가 후원하는 이번 장미 아카데미는 장미도시여 피어나라라는 부제로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많은 분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미꽃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이곳 어떤 곳인가요? 예, 그 포항시 그 시화가 장미입니다. 장미인데 이 장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 장미사랑회에서 시민들에게 장미를 식재 요령, 관리 요령 등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시행되어 4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장미 아카데미. 이날 진행된 수업은 1부 철길 포레일 다시 태어나다, 그리고 2부 생활 속 장미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1부 철길 포레일 다시 태어나다 수업은 포항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곳이죠. 철길 숲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또 향후 발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계시던데요. 네. 1부 수업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만 들었다가 오늘 정말 수업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철길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흥분될 정도로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추천하고 싶어요. 네, 평소에 철길숲 자주 가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단장님께서 철길숲이 앞으로 더 발전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기대가 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철길숲을 걷어가지고 이제 나무 같은 거 조성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해가 거듭될수록 더 번성해지면은 숲도 언제 뭐야 그늘도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봄에 꽃 같은 것도 곁들여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드라이브 데이트 겸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장미 아카데미에서는 포항의 시화인 장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미 식재, 공원 가꾸기 이런 방법을 전해주고 장미를 활용한 다양한 실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장미 아카데미 수업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었는데요. 장미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좀 더 이제 포항의 시화가 장미인 걸 알게 됐고 모든 시민이 좀 더 장미를 온 시에 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생활 속 장미 수업에는 장미를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그리고 꽃꽂이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예쁜 꽃과 함께하니 더욱더 재미있고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포항 시민분들에게 장미 아카데미 많이 참여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포항시 천만 송이 장미 도시로 나아가는데 장미 아카데미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에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 아카데미는 오는 3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착순 4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빨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미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잠깐이었지만 장미 박사가 된 기분이었고요. 또 장미 꽃꽂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까지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하셔서 천만 송이 장미 도시 조성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